가수 영탁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검찰 송치, 과거 사재기 논란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영탁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에 대한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소속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SBS 연예 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모 씨 등을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끝에 지난 1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모 씨는 2018년 10월 21일 발매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고 영탁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 음원 수익을 거두고자 스트리밍 수 조작이 가능한 마케팅 업자로 소개받은 A씨에게 3천만 원을 건네며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가 생각만큼 오르지 못하자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5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2019년 10월경 A씨에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소장 각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20년 2월부터 음원 사재기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내사를 하던 중 같은 해 7월 영탁 소속사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되자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고발장 내용은 영탁 소속사 대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을 받은 B씨가 투자자에게 영탁의 음원에 대해 사재기를 의뢰했다고 고백한 녹음 파일과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이들 통신매체 및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케팅업자 A씨는 영탁의 음원 스트리밍 수 조작을 시도했지만 순위권 안에 드는 것은 실패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소속사는 SBS 연예뉴스에 음원 사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소속사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음원 사재기란 음반 제작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 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은 2010년부터 꾸준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음반 사재기부터 지금까지 음원 사재기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음원 사재기 논란이 제기되었는데요. 음원 사재기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건 2019년 11월 24일 가수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던 가수들의 실명을 트위터에 올렸지만 바로 삭제됐습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음악계에서 많은 증언이 나오면서 음원 사재기 논란이 공론화됐고 2020년 1월에는 SBS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송이 됐었죠. 음원 사재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음원 사재기가 없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